리투시맙 면역억제요법 안내. 치료의 목적. 리투시맙 면역억제요법은 류마티스 관절염, 전신혈관염, 림프종, 전신홍반성 루푸스 등에서 기존의 치료 방법으로 호전이 없을 경우에 질병의 경감 및 경감 유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. 투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. 리투시맙 약제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의 부작용을 모두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부작용을 경험한다고 해도 대부분 회복되며 치료가 종료되면 거의 소실됩니다. 투약 전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. 이전에 투약받은 약, 설치류 단백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면 미리 알려주십시오. 태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남성, 여성 모두 이 약을 투여받는 동안에는 임신을 피하고 수유부인 경우는 모유 수유를 금합니다. 투여받기 전에 한약, 건강식품을 포함하여 다른 약물을 복용한 경우 간질환, 신질환, 심장질환,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미리 알려주십시오. 치료 일정 및 투약 방법. 치료 일정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통 이번 당일이나 다음 날 진행합니다. 부작용 예방을 위한 전처치 약물을 투약 후에 주사제를 희석하여 별도의 전용관을 사용해 약 6시간에 걸쳐 점적 정맥 주사하게 됩니다. 주입 관련 반응에 따라 서서히 약물 용량을 증량하나 증량 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약물 용량을 증량하지 못하므로 투약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. 투약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퇴원을 고려합니다. 1차 주사 투약 후 2주 후에 2차 주사를 투약합니다. 투약 후 주의사항. 혈압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니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는 의료진에게 문의해 주십시오. 투약 중에 호흡곤란, 홍조, 어지러움을 느끼면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.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투약 후 48시간 동안 하루에 최소 2리터에서 3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 어지러움, 졸림을 경험할 수 있으니 운전이나 기계 조작에 조심하십시오. 의사의 지시 없이 함부로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. 기타 사항. 예정된 의료행위 이외에 시행 가능한 다른 방법. 질병에 따라서 다른 생물학적 제제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질환 및 기존 치료의 반응에 따라서 적응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예정된 의료행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. 이 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 질환의 활성도가 조절이 되지 않아 질병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한 영구적인 장애 및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리투시맙 면역억제요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